네, 얼마 전에 이 시네 팩토리 여기서 브라스를 무료 된걸 했었는데, 이번에 크루서블이라는 약간 교회 간지의 그런 오르간 소리가 나왔습니다. 약간 캐리비안 해적 같은 데 보면 배에서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오르간 비슷한 소리인데, 어쨌든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여기 get sign 요걸로 가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맥하고 윈도우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윈도우니까 윈도우 버전을 설치를 했습니다. 파일을 다운받고 셋업 파일을 열면 요게 나오는데 이게 가장 첫 화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그 이거 설치하는 경로가 있잖아요. 프로그램에 지금은 VST라고 되어있는데 원래 스테인버그의 VST 이거 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설치하니까 저는 이걸 큐베이스에서 로딩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저는 프로그램에 스테인버그의 VST 플러그인 이쪽으로 경로를 잡아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게 설정이 됐으면은 넥스트, 그 다음에 동의합니다 하고요. 넥스트. 그 다음에 이게 또 나오는데 여기도 그냥 프로그램의 스테인버그의 그 VST 플러그인 그쪽으로 그냥 전 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그 다음에 뭐 바탕화면에 단축키 만들 거냐 하는데 그냥 안 하고요. 넥스트. 그럼 서머리가 나오고 인스톨하면 설치가 돼요. 그래서 저는 했기 때문에 패스. 그 설치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를 추가를 하려면 예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라이브러리 이제 추가가 된 거고요. 여기 마이 라이센시스 일로 가야 됩니다. 일로 가서 얘를 누르고 얘가 그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선택을 하고 다운을 받아야 돼요. 한총 3개가 되는데 물론 이 3개는 다 받아도 되고 일부만 받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다운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마이 라이센시스 일로 넘어가면 뭐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창이 오류가 납니다. 그러면은 여기 악기들이 있죠. 그래서 보면 얘네들이 제공하는 뭐 기어박스, 레이시오 이렇게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안 받았어요. 여기 크루서블 여기 보면은 1하고 1 있죠. 그래서 여기 디테일즈에 들어가면 여기 총 3개 아까 제가 말한 선택한다는 게 이겁니다. 클로즈 룸 갤러리. 저는 지금 이게 인스톨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걸 체크 하시면 요쪽에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다운로드 머시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서 받으면 되는데 그게 좀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다운을 다 받으면 요렇게 여기에 추가가 되고요. 이걸 쓰는 방법은 여기 브라우즈라고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요렇게 밑에 나와요. 그다음에 오르간 여기 누르면 총 8개인가요? 여기 4개하고 여기 4개 해가지고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요로 추가가 돼요. 이쪽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넘버가 적혀 있죠? 지난번에 영상을 뭐 보신 분 마찬가지로 아시겠지만 1번, 1번, 1번은 미디 트랙 넘버를 뜻합니다. 미디 트랙의 넘버.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다 1로 하면은 미디 트랙 하나를 불러오고 요 미디 트랙 하나에서 요 3개 소리가 다 나는 거고 얘네 소리를 다 따로따로 내고 싶다면 미디 트랙을 만들고 미디 트랙별로 넘버를 1번, 2번, 3번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요 오르간에는 요 소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세 가지 소리가. 그래서 여기 돼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2번, 3번으로 바꾸면 패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한 소리만 납니다. 이첫 번째 거. 만약에 얘를 1번으로 바꾸고 얘를 2번으로 바꾸면 소리가 바뀌었죠? 그다음에 이 3번을 1번으로 바꾸고 이걸 2번으로 바꿔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우려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리무브. 오른 누르고 리무브. 리무브 할 때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할때 리무브 하고 그다음에 뭔가 yes or no를 원래 한번더 물어보는데 그런 거안 물어봐. 그래서 잘못 지울 수 있으니까 잘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1번 누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애드 트랙에서 미디 트랙 하고 애드 트랙 해서 여기다 2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두 번째 걸 넣는다. 그러면 요두 번째 있죠? 요 소리. 요 소리가 이제 2번에서 나는 거죠. 들어오면 지금 여기서 움직여서 같이 나는 것 같지만 얘를 뮤트 걸고 들어오면 이렇게 하면은 위에 것만 뮤트 걸렸기 때문에 안 나오죠. 이게 되는 거고 여기 섞으려면 아까 이거를 1번으로 하면 이내 두 개가 전부 다 저기 1번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소리 시끄러우니까 날리고요. 얘도 지우고 다시 불러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 소리를 하나씩 좀 들어보면 다 이런 소리들입니다. 오르간 소리가 기초로 돼 있어요. 이건 약간 뭔가 플루 소리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이트 스타카토. 소리 좋죠? 소리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 다음 얘네들은 좀 낮은 소리, 이런 소리들이에요. 약간 거의 브라스 느낌도 좀 나죠? 뭔가 괴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음악.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이제 좀 얕게, 그러니까 짧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를 올리면 이렇게 다른 음역대도 좀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리면 여기는 안 나요. 이렇게 내리면 요거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인 기호대로 하시면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리를 다시 합쳐보면 얘 1번 넣고요.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1번에다 몰고. 약간 서스테인이 생겼죠? 그 다음에 얘도 1번으로 몰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